그런 money, 그런 power, 우린 관심도 끊어버리지. Do you like Wendy, her personality? Oh, really? Really good. Really Wendy. Good heart. Wendy and Sugi, very like your personality is really good, and then you know other members too. But you know that Wendy is special, and Wendy is so kind. 일단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명 고를 수 없고요. 굳이 한 명 고르자면 정말 에너지 활력소 매니저인 조이 팀원을 좋아합니다. 아 너무 재밌는 이 질문을 받았음. 조이 vs 우누. 와 이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아 둘 다 보고 싶다. 둘 다 너무 바쁘고 다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만나지도 못하고. 아 만약에 진짜 고르라 그러면 아 난 조이 우리 매니저. 이제 이번에 또 SM타운 콘서트를 연출하신 심재원 연출가님께서 네. 이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너무 좋고 또 꼭 이 노래를 이번 콘서트에서 콜라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저도 지금까지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이 노래를 콜라보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또 웬디 씨 목소리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흑기 승낙. 제가 알고 있는 예리 씨는 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표현력이 좋아서 저는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그리고 일단은 카메라를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나이 때 배우분들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빠져 있는 거 저 레드벨벳 앨범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You Better Know 되게 노래 좋은 것 같아요. 탐나 그 노래. 아 근데 네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이건 아이디어. 우리 회사에도 서련이 있잖아요. 네네. 서련이 좋아, 아이디어 좋아. 근데 서련 누나는 이제 많이 봤었고 이제 아이린 선배님은 처음 뵀으니까. 그럼 아이린이죠. 네 알고. 저는 아이린 누나가 짱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아이린 누나 이쁘시다고 막 비어 에너미는 이제 비어 에너미라는 곡인데 이 곡은 레드벨벳의 웬디 씨가 피처링에 참여해 준 곡인데요. 사실 이게 웬디 씨가 도와주시기 전에 이것도 제가 다 녹음을 했었어요. 브릿지 파트를 녹음을 했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아 뭔가 남녀가 더 부르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하는데 웬디 씨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평소에도 웬디 씨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탁을 드려봤는데 흔쾌히 또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곡이 정말 예쁘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제가 제리... 지금 현존하는 걸그룹 중에서 가장 외모가 예쁘다고 알려주다. 제일 예쁘네. 예쁘다. 목소리도 좋아. 중에서 제일 이쁜 것 같다. 목소리도 좋아. 대한민국 전체 팀 되게 소소하다. 그럼 전통. 물론 레드벨벳 유명하니까 다 아는데 이제 그 디테일한 그 멤버가 몇 분인지, 아, 진짜. 뭐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주민이 빼고는 잘 몰랐어요. 주민 씨는 알고 계셨구나. 네, 저는 이제 뭐 평소에 조이 씨의 굉장한.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제가 예 네, 원래 투할 때 조이 씨가 MC 본다고. 네. 아, 저는 이제 무조건 확정이다. 저는 무조건 나가겠다. 라는 게 제일 컸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 제가 그 레드벨벳 피카부 너무 샤워하면서도 막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오, 진짜 멋있어. 안무 연습 영상 보고 많은 카리스마를 느꼈기 때문에 항상 파워풀하게 너무 무대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무대하는 걸 봤는데 맞아요. 정말 딱 봤을 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춤을 제일 멋있게 추시는 거는 팀입니다. 춤을 열심히 안 추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진짜 멋있어. I think he's Toronto. Oh, yeah. Harry's Toronto? Okay. Same with Wendy from Red Velvet. She's Toronto. Oh, Wendy's Canadian? Yeah. What? Surprise. She studied there for a bit? Oh, okay. All right. Yeah. And Wendy is the main vocalist of a 5-member girl group under SM. It's called Red Velvet. And she is the best. Wendy is awesome. She's incredibly talented. She's the sweetest, sweetest person in the world. And I believe she's releasing solo stuff in April. I'm super excited for that. She's so talented. She's so nice.
And I know we haven't hung out in person in quite some time, but Wendy, if you see this, I hope you're doing well. And excited to see your solo debut, I guess. Right? Yeah? Yeah. Debut. Hold on, I'm going to Google this. Red Velvet Wendy will make her solo debut in April. Yes. There you go. But anyways, Wendy, really excited for your solo debut. I think the world is. Can't wait for it. Wow. She's Wendy. Wendy's new album release. You listen to my Be Your Enemy. I sing it with Wendy.